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어냥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끝까지 판다 급한 토론입니다. 집중력 있는 의제 설정과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해내는, 그래서 매주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와 정말로 좋은 토론 방송 이어가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급한 토론 정말로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세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세현입니다. 김종욱 정책 박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매주 여러분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가져와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맹태운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요. 그 이전에 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자, 부산검정구청장 선거에서 의외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출격을 했지만 선거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국정농단이 전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는 마당에도 어떻게 부산검정구청장 선거에서 국힘이 압승을 했느냐, 김종욱 박사.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의 어떤 공표되고 있는 조사의 방향과 다르게 보궐선거라는 문제 때문에 조직력이 강한 국민의힘이 대거 이제 막판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부산 지역에는 샤이 보수가 존재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 현 보수 정권이 잘 못하는 건 부끄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옹호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절대 찍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층들이 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광범위한 층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대로 또 대한세력으로서 믿음 있게 좀 다가가지 못했던 측면들이 특히 또 보수세가 강한 금정구라는 지역에서 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과잉대표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정구가 전체 어떤 우리 선거 지형 또는 정당 지형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매우 좀 좋은 하나의 지렛대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준 측면이 금정구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야당 후보가 앞선다, 김경지 후보가 앞선다는 것도 있어서 야 이번에 초박빙승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국힘의 결집력이 높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에도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일단 부산권은 봐야 합니까? 그냥 둘 다 텃밭을 지킨 무난한 선거였다라는 게 이제 총평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특히 긍정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일부는 그 높았던 결과가 있었지만 저는 이 이면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약간 창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윤석열 정권을 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결집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답은 하지 도대체 못했던 분들이 좀 나섰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좀 사실 뜨거웠다고 보면 뜨거울 수 있어요. 서울시 교육감 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와 있던 인천 강화 말씀하신 금정 그다음에 영광 곡성의 중에서 금정이 그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낮아요. 다른 데보다 획기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한편의 보수의 한편에는 도저히 그래도 민망해서 못 당하겠다 한편 또 한편에는 그래도 여기 지켜야지 어쩌겠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가능성도 있다 보고요. 또 다른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과 척지는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뭐 라인 해야 된다, 뭐 추사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일종 희망 같은 것도 약간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동강 벨트 생각이 납니다. 지난 총선에서 네. 자, 200석을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부산에서 뭐 막아줬죠. 오히려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야당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것과 연관이 되면서. 자, 부산 시민들은 그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행태에 대해서 좀
공유하기 어렵다. 아니면 적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 반감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좀 구조적으로 아주 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온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부산 지역에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6%, 부정이 66%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정권심판 논리에 의해서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야권이 이기는 선거여야 되는데 정반대의 구조가 나왔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36%,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이 5%, 무당층이 27%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부산 지역에서는 지면 안 되는 선거인데 졌다라고 하는 측면은 무당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가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층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선거운동들을 만들어서 나오지는 못했던 이런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PK 지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것은 보수 유권자층이 보수 정권의 마지막 저항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흐름들이 총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저류에 흐르고 있는 흐름들을 잘 파악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표상으로는 뭔가 좀 박빙의 선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류에 흐르는 유권자들의 흐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지금 보수 정권을 지켜야지 또 일부는 그래 미래 권력이 한동훈인데 한동훈 살려줘야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흐름 자체가 훨씬 더 정권 심판론보다는 더 강하게 흐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도 야권층에게는 되게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안이하게 접근하면 없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뭐 단일 후보만 하면 이길 수도 있다. 부산까지 만약에 쟁취하게 되면 이제 전국 선거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사실 찬물을 끼얹는 결과여서 민주당이 회고해야 될 게 매우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금정이란 지역 자체가 부산 내에서도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단일화가 과연 좋은 작용을 했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 이 어려운 지역에서 어쨌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화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뭐 저희는 좀 떨어져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서 매우 시끌벅적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싫어도 약간 니들끼리 싸우는 건 약간 보기 싫다라는 정서도 일부는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름답게 단일화가 물론 저희는 됐다고 보여지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잡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요. 그런 면도 일부는 작용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저항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워낙 국정 운영을 잘못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사익을 보기도 하지만 영남 지역 특히 이제 부산만 가더라도 이런 상황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분석해야 될지 많은 숙제를 던져준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뭔가 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자, 특검은 특검대로 또는 다른 진상규명 진상규명대로 가자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심폐소생술 정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쪽에 있는 친한계들이 이번 보궐선거 내용 때문에 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고 대통령 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보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뒤통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이 보궐선거 이후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두 사람의 면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면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쪽 친한계 같은 경우는 독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독대와 면담 사이 어딘가에 어중간하게 있겠죠. 근데 지금 날짜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만난다고 한들 핵심적 내용은 한동훈이 얘기했던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저희 한남동 7인방으로 얘기되는 내부에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라. 이게 하나일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자중해라, 자숙해라. 얘 뒤로 빠져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다 하나예요.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 민심이 그래
그러면서 오케이 알았어 뭐 특검 받아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만나고 나왔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저는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를 누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동훈이 초기의 성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대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승기를 잡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심폐소생술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너져 가고 있는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약간 숨통을 불어주 일으킬 수도 있고 독대에 대한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말이 좀 거세진 건 맞아요. 그 이후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하나 둘 셋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 그냥 가만히 눈에 띄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딱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 받아라.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렇게 뭐 강하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그동안의 한동훈 대표의 이런 스탠스를 봤을 때요. 실제로 만나면요. 소위 말하면 깨갱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증거가 보이는 게요. 오늘 나온 바로 기사가 뭐냐면요. 그 민주당에서 바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왜냐 그 김건희 씨 관련한 주가 조작의 불기소에 대해서 민주당 특검을 바로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 저런 행태 때문에 국민이 뭐 비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검,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즉각 반박한 게 바로 이런 논리인데요. 아니,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게 있잖아요. 세 가지지만 사실 하나잖아요. 김건희 씨 눈에 보이지 말고 뛰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수사받아. 근데 우리가 그래요 야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태도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러면 과연 앞에 가면요 그냥 밥만 먹고 물만 먹다 오지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대를 별로 안 한다는 말씀인데 자 그렇게 하면은 독대가 이루어질지 정말로 대통령실 얘기대로 면담에 그칠지 아니면 이 자체도 없어질 수 있다 소문에는 이렇습니다. 날짜를 못 잡고 있는데 그 못 잡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까지 이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V1, V2 이제 논쟁이 좀 지겹기도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김건희 여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까지 가 있는 걸로 봐야 합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난감한 건데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독대를 하건 뭐 면담을 하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가 흘러다닌다는 건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소위 국정운영이 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라고 하는 사인에 의한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동훈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꼬리 내리기라는 측면이 드는 게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가능성 없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가능성 없는 특검법을 계속 내느냐, 결론적으로 왜 위헌, 그다음에 위법인 특검법을 내느냐, 그럼 당연히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는데 반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부권이 돼서 재의결이 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한테 압박한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기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압박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기소를 안 했잖아요. 무혐의로.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납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특검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특검을 민주당이 내놨더니 야, 가능성 없는 것이 왜 반복하냐 너네들. 거부될 걸 알면서 왜 반복하느냐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김건희 씨를 보호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일한 뜻이 있는 건데 왜 대통령한테 김건희 씨 자중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면 범죄에 맞게 저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가지고 범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 스스로가 다음 주에 독대 문제와 관련해서 톤다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우석 이 양반이 트라우마가 있나 대통령한테 20년 동안 그 아래에 있으면서 가서 만나면은 뭐 기가 죽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 산소호흡기를 말씀하셨지만 자 저는 이제 기사 회생이다 아니 산소호흡기 겨우 뗀 정도다라고 하면은 존재할 수 있으나 돌파해서 뭔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은 아예 안 된다. 아니, 자, 그러면 결국 대권과 관련된 것, 자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쪽도 가기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대를 했습니다. 특검법을 받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매우 완고했고 내용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거나
아, 저 도대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민들의 눈높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만약에 대통령이 상설특검이든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들, 다른 논의들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우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둘 중에 하나 중간이 어딨냐고요. 중간은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알았어요. 7인방, 한남동 7인방 중에 한 서너 명 정도 자르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그래도 국민들한테 진정어린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도 갖고 나오면 국민들이 와우 잘했어 한동훈 대표 역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더니 저렇게 하네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별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길이 잘 안 보여요. 싸우는 길밖에. 자, 국힘 쪽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뭐 용산 저렇게 완고하다 하더라도 국힘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심각한 얘기로는 뭐 저도 이제 여의도에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카더라를 듣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대가 날짜가 안 나오는 게 이런 얘기까지 돕니다. 김건희 씨가 손 없는 날을 아직 못 찾고 있다.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사 갈 때 하는 게 이제 손 없는 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손 없는 날 찾는 게 뭐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 만큼 또 근데 웃긴 것은요. 그런 얘기 돌 때 보통은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얘기인 것이고요. 국힘에 있는 다수의 분들도 그 도대체 이분을 이혼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진짜 들은 게 그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빨리 이혼을 시키건가 아니면 감옥을 보내던가 망명을 보내던가 해야지 우리가 못 살겠다. 우리한테 창피해 죽겠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까여지지 않은 이른바 카톡 캡처 스샷이라고 들어요. 명스샷 이러던데 그게 어디까지 나올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국힘에 있는 의원들 혹은 관계자들도 김건희 씨와 직간접적으로 통화나 카톡이나 한 적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가 화수분이다. 그래서 겁이 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이 뭐 발암물질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정말로 암 걸릴 지경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참 듣는 게 이제 불편했는데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명태균 씨가 엄청나게 김 여사와 관계를 깊이 유지하면서 국정농단까지 했다. 또 돈까지 뭔가 빌려서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다. 돈을 받고 해줬다. 빌려서 해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서 한겨레신문 그리고 뉴스타파 여러 언론들이 연일 단독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명태균 문제 한번 짚어봐야 하겠는데요. 잠깐 광고 보고 돌아와서 집중적으로 명태균 이슈 다루겠습니다.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이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부터 돈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지금 이제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고 이 돈 때문에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차용한 돈인지 아니면 공천을 대가로 미리 받았다가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돌려준 돈인지는 자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하고 공짜 여론조사를 해준 것은 명확하네. 아니 돈 받으러 갔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미리 다른 사람들의 여론조사 또는 선거 비용을 받아서 아니면 공짜로 공천 대가를 빌미로 일종의 수거를 해서 여론조사에 사용했다. 자 이게 이제 터졌습니다. 자 어떻게 일단 좀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아 처음부터 뭘 했건 다 걸리는 거다. 다 걸린다. 뭘 했건 어떤 형태든지 왜냐하면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만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잘했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아니면 뭐 또 오세훈 선거 때마다 이기했던 중요한 책사 중에 하나로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났던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만 6개월 동안 스피커폰으로 매일매일 통화했다. 뭐 매일매일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보고를 했을 거다. 그럼 보고의 근거가 뭘 거냐? 보고의 근거는 아마 명태균 씨의 특장점인 여론조사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했었을 거다. 그러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돈이 들었을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내외가. 인지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신고도 안 돼 있다면 이게 이리 가건 저리 가건 뭐 도랑하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돈이 들어간 내용들과 관련해서 부정하게 수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딱 결합된 게 기영니은 디근이라고 하는 세 사람 소위 공천 대가인지 아니 돈을 뭐 빌려서 미리 땡긴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비용이 들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그 강혜경 씨가 얘기한 3억 7천만 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정산서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들어간 거다. 돈이 들어간 걸 대통령 내외는 저는 인지했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정치자금법 부정하게 수수한 거죠. 자 여론조사비를 못 받는 대신에 창원의창 공천을 김영선 의원에게 줬다라고 이제 지금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예. 이견보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선거 나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 중에 큰 포션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개별적으로 알아본 여론조사고 문자 이렇게 보낸 비용 이런 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때니까 엄청나게 큰 여론조사일 거거든요. 동네 선거가 아니잖아요. 전국 선거다 보니까 내외적으로는 그게 필요했을 겁니다. 첫 번째 내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본인의 자기 만족이 약간 필요했을 거예요. 원래 윤석열 스타일 알잖아요. 자기 만족 엄청 뭐 허세 부리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온 내용 보면 좋아요. 자신감도 불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뭐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약간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기분 좋고 자신감 생겼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여론 형성이 가능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 밴드웨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폭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김건희 여사까지. 근데 이게 주는 게 불법이 맞나 아니냐도 사실 구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으면 혹시 불법이었어? 큰일 났네 우리? 그럼 다른 경로로 뭔가 대가를 주지 않았을까? 그럼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천으로 넘어왔다. 창원의창 공천으로 넘어와서 김영선 의원이 전략공천에 준하는 결과를 이제 획득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명태균 씨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고 녹취까지 나왔는데 자, 이거를 그러면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던 것이 녹취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김영선 의원이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는데 아, 자,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공천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만약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빼박 아닙니까? 김용 박사님. 아, 그렇죠. 녹취가 있는데 이거 뭐 거짓말할 수 없는 거니까. 녹취가 나오더라도 지금 부인을 해버리니까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뭐 명태균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말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빼박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일단 이 녹취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위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내외를 만나러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정산서 들고 올라갔다는 건 만났다는 거고 돈은 못 받아왔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창원으로 창원으로 가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만났겠습니까? 그럼 명태균이 뭐 다른 사람 만났다고 얘기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내외를 만나서 돈을 받으려고 갔다가 돈을 안 받고 내려왔는데 바로 전화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얘기했다면 내락을 받은 거겠죠. 공천을 받았으니 일단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해서 김영선을 통해서 뭐 후임을 도모해라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겠죠. 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서실장이 정진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 당내에서 공천. 네, 그렇죠. 네, 당내에서. 근데 지금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예.
장동민 지금 이마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진석과 윤상현이랑 다 있죠. 그렇죠. 보궐선거랑. 네, 윤상현 네. 이제 네. 공정관리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연결은 됩니다. 다 연결되니까. 네. 저 그래서 지금 입맞추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네. 그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거 갖다가 내부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황 자체는 빼박이다. 이건. 이제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것은 자 여론조사 비용을 3억 7천만 원 청구서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못 받는 대신 공천권을 받아왔다. 그것이 김영선 의원의 창원의장 보궐선거 공천이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박안수 경남지사도 이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은 이 사건의 첫 번째 출발 지점. 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고, 명태균이 이걸 가져와서 김영선에게 이익을 줬다. 여기에 강원도지사도 나오고,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내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여지고요. 이른바 소위 말하면 예전에 있었던 매관매직이랑 가까운 상황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전제를 맞다고 하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로상 저는 두려운 건 뭐냐면요. 과연 여기까지가 끝일까가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스스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뭐 여론조사든 어쨌든 도움을 받았고 심지어 카톡에서도 뭐 본인이 굉장히 의존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명태균 씨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의존도면요. 본인이 뭔가 챙겨주고 싶었던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 통화에서도 이명수 기자랑 잠깐 통화하고 이명수 기자가 한 시간 정도 이제 가서 강의해 준 것만으로도 명수 씨 뭐 우리한테 오면 내가 1억도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아크로비스타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 그건 장난이라 치더라도 이른바 여론조사 등등 플러스 알파에 도움을 받았다면 공천 이거 돈 들어간 일 아닙니다. 권력만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뭐 박완수 김진태 뭐 등등 쭉쭉 나옵니다. 거론된 분들만 얘기하는 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것만 달까? 라는 생각이 제 듭니다. 그냥. 자, 그것밖에 없느냐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공천받았던 것이 여사의 도움이다 또는 명태균의 도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녹취로 공개된다면 아마 일파만파 빼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요. 자 국가산당과 관련돼서 이제 사전에 기획을 했는데 오늘 경남 MBC에 이제 과거에 했던 보도 보니까 이미 3개월 전부터 44일 전부터 1월 달에 이미 네네.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고 뭐 저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어떻게 된다는 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창원국가산단 자 기획을 명태균이 하고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먼저 알고 다 퍼뜨렸다 부동산 투자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온다고 보면. 사실상 국정 운영에 깊이 개입을 하면서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기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이걸 어떻게 끊고 가려고 하냐면 이 앞뒤 오빠 논쟁 뭐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빠 논쟁이 나오면서 친오빠라고 얘기를 하죠. 친오빠가 대선 때 가족들이 선거를 도와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전이니까 이게 어떻게 국정농단이 되느냐 국정 운영하지 않았는데 이 논리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차관 국가산단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고 난 2023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스픽스에서 처음으로 제가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가 기획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한 녹취가 나왔죠. 기획을 했었고 저희 그 김영선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이 내용을 SNS에 올렸고 44일 이전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오는 회의 전날 이 내용을 미리 알아서 김영선 의원실의 강혜경 씨죠. 네. 현수막 같은 걸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과 김영선 두 사람의 사진을 좀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던 측면은 자 요걸 딱 라인으로 생각을 하면 자 명태균이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하면 이걸 인풋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이 바로 국토부에다 전화했겠습니까? 대통령실에 누군가를 통해서 집어넣겠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연결 링크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국토부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면 아마도 명태균 씨를 모를지라도 대통령실이 어떤 라인으로 왔는지도 확인이 되겠죠. 저는 이 정도만 확인이 된다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내외의 힘을 빌려서 국토부에 압력을 넣어서 국토부가 산단을 결정을 했고 결정한 내용을 바로 직전에 알아서 미리 사전 준비를 했다. 이걸 국정농단이 아니 뭐라고, 뭐 국정농담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갖다가? 농락입니다. 농락. 그렇죠. 농락입니다. 농락.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쭙고 싶은 교수님한테도 우리 같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계셨고 저 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의 이런 산단 결정할 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 안 적이 있으십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 일하고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도 안 적이 있으세요? 내가 관련된 사람 그렇죠. 아니거든요. 뭐 실제 누가 하는지 모르고 이것만큼 비밀 유지가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비밀 유지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비서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담당자의 네. 소수 말고는 네. 알 수가 없고요. 네. 제가 하나의 아주 되게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 제약사, 그러니까 이른바 뭐 신약 개발하거나 백신 개발하는 회사에 가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식 투자할까 봐. 네. 대통령 가면 주식 오르니까 미리 혹시나 이게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그걸 투자하고 그래서 오르면 문제될까 봐 진짜 비밀리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당일날 알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볍게 얘기하는데 그 백신 회사 가는 것만큼 그렇게 비밀스러운데 국가 산단은요, 이건 이권이 엄청나게 개입된 겁니다. 뭐, 땅 투기를 비롯해서, 뭐, 건설, 뭐, 어떤 회사 등등이, 이건 무지막지한 계획인데, 이게 어떻게 민간인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누가 알려줄 수 있냐? 핵심 관계자 말고는 모릅니다. 심지어 고위 핵심 관계자. 아니 이게 예, 누굴까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알려진 것도 이상.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이 산단을 기획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도 예. 똑같이 이제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알려진 것도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더 나간 게 기획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그러니까 저는 상상조차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는데도 이걸 뭐 태무심 또는 대충 넘기고 있다가 이게 심각하다라고 지역 사회에서는.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산단을 사전 기획하고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특정 지역이 배제가 됩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지역이 배제가 되고 창원의창의 산단이 이제 결정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개월 전부터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 자, 돈 크게 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정보를 쏟아내고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명태균 씨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전언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사가 난리 났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언론사가 지금 경남 창원에서 땅 찾아야죠. 땅. 땅. 누가 많이 찾는다. 누가 땅 있냐? 네. 아,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시점 정부 고위 관계자 있냐? 그 네. 시점에 땅을 누가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그 확인해서 일람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건 예입니다만 만약에 오 국민의힘의 주요 관계자가 거기에 있네? 근데 이러면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이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 2023년 3월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월 1일 그 전에 이미 이제 수개월 동안 뭐 최소 6개월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됐겠죠. 2022년 6월 달에 보궐선거로 김영선 의원이 국회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에 언젠가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고 이쪽 지역에 대규모 국가 산단이 들어온다라고 했으면 자, 살아! 고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누군가는 그 주변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차렸다 적극적으로 소개한 또 누군가가 있다 정치인이 뭐 이런 막 각가지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등기부등본을 다 떼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창원시 동읍 그리고 창원시 북면 자 이런 데를 이제 다 뒤집어봤을 때 나왔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커다란 게이터 로 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돈은 주고 받은 것이 없는지 이제 이런 걸로 가면 일파만파 걷잡을 수가 없겠죠. 아 그럼요. 맨 땅에 땅을 갑자기 왜 삽니까? 그 땅이 뭐가 될 줄 알고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근데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면 사전 정보가 아니고는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럼 그 사전 정보를 누가 알고 있었을까?
기획한 사람이 그렇죠. 네. 알았을 거고 그 기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알았을 거고 그래서 그 보좌관인가가 44일 전에 SNS에 그걸 올렸다가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녹취에다가 그 날려라 하고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이거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매우 심각한 정도이고 양평고속 도로 시즌2죠. 버금나는 거죠. 시즌2죠. 어찌 보면. 네. 실제 카톡도 나오잖아요. 이때 뭐 대비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창원에 계신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이 이걸 덮을 수도 없는 것인데 정말 공익제보를 통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하고 누가 이 정보를 줬는지 어떻게 투자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다 드러나보면 정말로 져야 할 책임이 큰데 공익제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정말로 지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민태균 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길래 자 산단은 산단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공짜 여론조사 대통령 부부가 이 사람의 정보를 가장 신뢰했다. 거기다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시 후보였는데 거론이 또 됩니다. 자, 이건 또 뭐냐? 홍 시장이 또 발을 걸쳤느냐? 혹시 다른 후보들에는 발을 걸친 건 없느냐? 민태균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전체 특히 보수 진영 유력 대권주자 국가정책 결정까지 미쳤다라고 하면 이분의 존재는 천공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만공이죠. 만공이다. 네. 그 정도 상황이 아니 딱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비서실장 정진석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밖에 묶인 개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그렇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인사권,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아래에서 인사권과 인사검증이 가장 핵심적인 라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그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 그다음에 그 다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에 대해서 밖에 묶인 개, 당신은 밖에 묶인 개니까 내가 안에서 대통령 내일 한 얘기를 알 통이 없잖아. 뭐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얘기할 정도면 최고인 거죠. 거기다가 본인이 그 카톡 깠잖아요. 네. 대통령 부인이 아유 용서해 주세요. 저 철부지 무식한 오빠인지 친오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가 아이고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의지합니다.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본인이 그거 맨 처음 깐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 보고 조용해, 니네들. 말하지 마. 니네들은 밖에 묶인 개기 때문에 말하지 마. 거기다가 또 괜히 저 멀리 묶여있던 김재원 최고까지 작살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괜히 한마디 했다가. 강희경 씨에 대해서도 강희경 씨는 뭘 안다고 그 사람은 식당 밑에 있는 애완견이어서 그 식당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비유적 표현을 쓰면서 강희경 씨의 그 공익 제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라 이랬는데 강희경 씨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바깥에서 언론 플레이 할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야기도 하고요. 네. 또 강희경 씨는 아예 맞장 토론을 하자 그러면 저 증거 다 가지고 오느라 국민들 앞에서 방송에서 토론까지 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제발 숨어서 자기 주장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민태균 씨가 하고 있는 말은 앞뒤가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태균 씨가 장림무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안전뱅이 주술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역할 부담을 하고 그 내용을 듣고는 정말로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분 같군요. 네. 이 발언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던 자랑삼아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분으로부터 두 번, 세 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의 주술적 요소로 이루어진 두 사람의 특수관계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지금 이 특히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주술에 약간 냄새만 풍기면 약간 그 끌려가는 뭔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본인이 말할 때도 그 대통령과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을 만났을 때도 어떤 뭐 스님인가 와가지고 둘이 너무 잘 맞는다 얘기해서 뭐 자기가 기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나중에 천공 뭐 건지 뭐 그럼 쭉쭉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그런 주술은 아니지만 그런 약간 오묘한 얘기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유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뭐 땅 비유하고 산 비유하고 바람 비유하고 그런 거에 저는 매우 끌려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핍이죠. 내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는데 뭔가 주술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미신적인 영향에서 기대하는 그런 결핍이 저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끌리게 한 요소가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아까 말씀 저도 어디까지인지 진짜 모르겠는 게요. 아까 뭐 어디 누구 쭉쭉 나왔잖아요. 근데 뭐 김재원, 오세훈 뭐 네 번 울었더라고 저 오세훈 그리고 뭐 아까 홍준표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세상에 안 낀 사람 없어요. 김종인 유래 한동훈만 안 꼈어요. 안 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하면 그냥 다 된통 당합니다. 네. 아니 그가 예를 들면 본인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일개 브로커다. 그러면요 일개 브로커가 최고 존엄 아닙니까? 그 대통령 부부가요? 최고 존엄에 대해서 내가 한 달 안에 끌어낼 거야 라고 하는데 왜 가만히 다들 있죠? 대통령 최고 존엄에 있는 대통령실은 왜 일개 브로커를 고소고발 못합니까? 네. 예를 들어 우리 뭐 야당 패널에 한마디씩 하면 고소고발 막 하시던 그 실에서요? 저는 이런 게 하나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고소고발도 못하고 뭐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만나보진 않죠. 전화통화를 오래 하고 지금도 취재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다른 언론에서 직접 목소리로 등장하는 명태균 씨를 보면요.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이치와 원리를 통찰하고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큰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자칫 잘못 쓰면 약점과 또는 단점의 고리를 가지고 뭔가를 판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일종의 수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내공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됐는지는 부정적 요소가 워낙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깊이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200가지의 중요한 문자 중에서 공개한 것은 한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나머지 198개는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자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 대통령 부부를 후보죠. 대선 후보 부부를 만났을 때 본인이 했던 자 장님 이야기, 주술사 이야기에 이어서 도리도리라는 이야기도 지금 MBC를 통해서 최근에 드러났는데요. 이것도 지금 명태균 씨가 도리도리와 관련된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한 1년 넘었습니까? 지금 네. 우리 예, 그 제가 임지원 소장이 이 예. 문제를 제기했다가 네. 그때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설명 조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1년이 넘었죠. 2022년 한 4월에서 5월 그때쯤을 네.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인기 유튜버라고 하던 그 매불쇼라는 데 출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막판에 그 도리도리에 대해서 도리도리를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다라고 검색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미지 돌돌 이미지를 검색하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때 계속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와닥닥닥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리도리 뭐 춤도 나오고 말든 뭐 약간 그 풍자한 것들이 괜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궁금한 게 약간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미지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예훼손이라고 안 나온 겁니다. 근데 도리도리가 그래서 왜 명예훼손인지 봤더니 도리도리 마약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도리도리 마약은 나와요 검색에. 근데 도리도리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약간 신기해서 그때 그 매불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 진짜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했는데 바로 얼마 있다가 이제 기사에 이런 게 이제 여론통제,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이런 걸 휩쓸린다. 대통령을 너무 풍자 조롱한다. 이건 사실관계 아니다라고 기사가 나와서 제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뭐라 나오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을 지낸 임세은이 지난 11일 팟캐스트 정영진 체육 매불쇼에서 네이버에 도리도리 치면 안 나온다. 그래서 나오면서 친야 성향 네티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하면서 이거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냥 그런가? 그냥 나는 그냥 찾아본 건데 했는데요. 오늘 기사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도리도리가 왜 없어졌는지 아냐? 명태균 씨가 내가 했다. 네.
라고 나옵니다. 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왜 민태균 씨가 그러니까. 이 도리도리와 관련된 프레임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것이 채택되어서 곧 사라졌다. 이 내용인데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래서 이게 김건희와 명태균이 서로 친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김건희가 명태균 씨한테 아 조상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상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도리도리 하는 이유가 부동시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어르신들이 자기를 부를 때면 일반인들이 소리만 한 번만 들으면 그냥 가만히 그쪽을 보는데 이 잘 못 들으니까 계속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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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이게 버릇이 됐다라고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걸 고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또 신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매우 대단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쌍방 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뭘 대단한 거라고 단독으로 MBC에다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그만큼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미지까지도 컨설팅을 했고 내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전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흉어물 없이 당신 부동시잖아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할 정도면 매우 허물없는 관계는 사실일 것 같다. 우리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식적인 관계인데 만약에 대선 후보예요. 제가 참모인데 가가지고 옛날에 부동시였잖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 이게 어렵거든요. 당신은 조금 그 도리도리해. 네, 그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김건희 씨가 보낸 카톡에 제가 100% 의지한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매우 사실이라는 것 다시 한번 더 MBC를 통해서 본인이 좀 확인해 보여주려고 하는 그만큼 가깝고 조언을 하게 되면 바로 받아들여서 실행을 한다는 것이고 이제 부동시도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신체적 현상이다. 부동시이기 때문에 흔들흔들흔들 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은 신체를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언론사에 얘기를 해서 자 없애야 된다. 장애인 비하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자 명태균 씨가 직접 내고 그래서 도리도리라는 단어가 없어졌다. 네. 자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아이디어의 아주 출중함, 탁월함이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받아들이는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하나 더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영웅남처럼 하고 있는 건데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했던 이동훈 논설위원이 2022년 6월 달입니다. 6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때가 7월 말이었는데 6월 달에 대변인을 지정했는데 이 대변인이 열흘 만에 갑자기 옷을 벗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진상의 이유로 그냥 그만둬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본인의 생각을 전달한 바가 있다. 그런데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특정한 시점에 이 사람들이 잘려버리더라.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상 비평인데 기운이 너무 센 사람 같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보필하면서 화합적인 요소의 인물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이 사람이 잘리더라. 그리고 다시 한 열흘쯤 뒤에 이동훈 대변인이 왜 잘렸느냐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수백만 원의 골프 접대를 받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기억 속에 사라졌는데 최근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 건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의 영향력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분하고 TV조선에서인가요?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네. 제가 볼 때 뭐 기가 세고 이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시니컬한 스타일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건 뭐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얘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 감별사 얘기를 본인이 했잖아요. 아. 인수위에서 자기가 감별을 했다. 근데 내가 고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고 니네들이 고른 사람도 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가 공식 절차가 없이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삼성전자 사기업이니까 삼성전자 회장이 앉아가지고 옆에다가 그 저기 누구죠? 저기 네, 뭐 사주본사. 사주본사 앉혀가지고 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명태균 씨가 뭐라고 인수위원회에서 앉아가지고 저 인물이 되니 안 되니 얘기하는 건 그때부터 이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걸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그 실려친다고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해명이 대통령을 다 늪으로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통령 늪으로 집어넣었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 그만큼 기관과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봐도요. 이게 뭔가 입장을 낼 때는 사실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애매하면 오묘하게 말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하지 이렇게 확실시 얘기하는 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그 오빠 친오빠였어요. 그러면 이거 카톡 한 거 맞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저 카톡의 주인공은 김건희 씨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차라리 현실성이 있거든요. 근데 친오빠 아니, 친오빠예요. 라고 하고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반응에서 오히려 확실시 해주는 거 아니면은 우리 대통령 잘하는 거 절대 사실 아니고 너 고소고발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맞지? 이 뭡니까 이게? 아 어쩌겠습니까? 무너졌어요. 대통령 이미. 부인이 친오빠라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아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우리가 불행한 일인 거죠. 대통령실이라면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이따위로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 참담한 노릇입니다. 정말.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당장 수사를 하고 뭐가 진실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느낌도 없고 또 고소고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들은 야 이것도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나면 다 덮어버리고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검찰이 하는 일은 대통령 부인 무죄 만들기 매뉴얼 만들고 있잖아요. 명품백은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다 퉁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 주가 조작으로 유죄 받은 사람들의 진술을 다 믿어가지고 김건희 씨랑 아무 관계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씨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 김건희 씨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권도 마찬가지죠. 그럼 김건희 씨가 자기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특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 민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검도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한다. 이제 미궁에 완전히 빠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뭔가 용산과 지금 민태균 씨는 서로 내용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 언론사에 직접 대응을 하면서 본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명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영원히 진실은 규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좀 불안감 있는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뒤집어 넘을 만한 카드는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저의 추측이지만요. 용산이 그러면 실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미 너무 뻗쳐놓은 게 많습니다.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수십 수만 명한테 통화하고 카톡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 본인들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까운 명태균 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도 대통령 부부한테 카톡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집권 초부터 지금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요 어디선가 툭툭 터지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명태균 씨가 뭐 본인 인상이 안 좋아 잘렸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집권 초에 이유 없이 잘려나간 분들 계세요. 그분들 사실 오히려 되게 실력자인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좌진을 오래 하셨다던가 정치권에 오래 있다던가 아니면 등등의 전문적인 분들이 그런 분들 모두 순서대로 잘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약간 의아했었어요. 이분들이요? 입 열려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핸드폰 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나옵니다. 이거 저희가 그러니까 절망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사 안 하면 또 끝이잖아. 민주당이 특검, 상설 특검으로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를 하지 않는 국가 권력 기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작동되는 이 사법 사유와 이 문제가 있는 이상 국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원하는 진실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위기감을 갖고 이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강희경 씨가 국정감사에 직접 나가서 진술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또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도 훨씬 더 풍부하게 이제 할 것 같은데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은 또는 민심이 폭발하는 분수령은
이번에 21일 국정감사 또 국회 운영위원회가 11월 1일 날 열리던데 그때도 강희경 씨가 출석하더라고요. 자, 이것을 좀 분기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일 날 강희경 씨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 국민들이 보는 눈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대통령실이나 검찰은 꿈쩍도 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쩍도 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겠죠. 10% 이하로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미봉책을 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희망을 갖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명태규 씨 얘기처럼 바람이 내내 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람은 언젠가 그칠 것이고 태양은 뜰 거기 때문에 명태규 씨도 어느 순간 바람이 거치고 태양이 쬐이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대통령실은 나름대로 자기들 판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통령실 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만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설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상관없는 겁니다. 임명을 안 하면 법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건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명 이상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떤 형태로든지 108명이라고 하는 지금 103명까지 줄었습니다만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별별 위법, 반헌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전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힘은 매번 국민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심에 압박이 있어서 10%대로 무너지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는 누구도 다 두 손 두 발 두 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버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친윤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은 좀 국민 여러분께서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외부의 힘으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내부의 분열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인지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 강희경 씨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또 김영선 의원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새롭게 터져나올 이야기는 무엇일 건지 강희경 씨, 김영선 의원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끝판토론, 끝까지 판단은 정신으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토론해주신 임세훈 소장님 그리고 김정욱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보 주셔서 더 풍부한 취재 그리고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픽스 101만 명 넘어서서 102만 명 달성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달려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회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주세요. 지금 문구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변경 후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